자, 다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골드메탈이고요. 네. 자, 이제 진입 팬게임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티 허브 2.1.2 버전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네, 유니티는 2019.2 버전. 네,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는 영어로 치즈. 치즈는 영어로 치즈. Create new plate with Unity 2018.3 버전.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새로 생성을, 아, 여기 화살표 아래를 먼저 누르고 버전을 선택을 먼저 해야 되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치즈 마스터 2D 생성. 오, 네, 확실히 로딩, 아, 이미지가 다르긴 다르군요. 근데 벌써 저기 2020 그 버전 제 베타 어떤 거 나올지 살짝 공개되었다는데, 아, 되게 빨라 유니티가. 못 따라오겠어요. 나 아직 2019 버전 나 이제 처음 써보는 건데. 자, 프레트 설치합니다. 설치해 주시고. 로딩이 좀 길군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와우, 오케이, 좋습니다. 2019 버전. 자, 이 버전은 제가 처음 쓰다 보니까 지금 창이 크기가 안 맞거든요. 자, 창 크기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도록 제가 설정을 좀 할 거예요. 요거 그냥 위로 올리는 게 낫겠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감췄나요? 아, 이거 이렇게 감췄었나? 그냥 보여줬나? 아, 기억이 가물가물. 보여주는 게 낫겠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자. 보여주고. 작업 표시도 살짝, 아, 보여드리고요. 됐어. 이쪽 창은요? 인스펙터 창도. 아, 됐습니다. 딱 맞게 잘 들어갔네요. 자, 2019 버전인데 뭔가 말이 달라졌나요? 일단 여기 씬 영역 중에요. 뭐 2D도 있고. 이건 뭐지? 아, 라이트도 막 보여주는 라이트 보여주고. 소리, 아, 소리도 끄고 켠 게 있을까? 대박이네. 스카이박스도 뭐, 아, 이렇게 있고요. 뭔가 옵션이 많이 생겼어?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요거를, 아, 제가 편한 방식대로 창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키 창은 이렇게 쓰고, 프레트 창 이렇게 쓸 것이고, 인스펙트 창이 약간 좀 커야 됩니다. 살짝 한 이 정도?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콘솔 창도 이제 자주 봐야 돼. 이번에는 제가, 아, 비주얼 스크립팅 볼트죠? 제가 볼트 이번에는 안 씁니다.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콘솔 많이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오케이. 요거 살짝 늘려줘. 살짝 늘려주시고. 요렇게 하면 될까요? 난 약간 화면을 크게 보는 편이 좋더라. 아, 이름 좀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아무튼 됐습니다. 자, 그렇고 우리가 저번에 정리했던 요 주님 팬게임에 들어갈, 아, 우리 유니티 에셋들 한번 쭉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골하트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팬게임, 아, 넘버링 순으로 하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금 2019.2 버전, 네, 유니티 거의 최신 버전 설치했고요. 자, SS스토어에 들어가서, 아, 총 9개의 에셋들을 한번, 네, 순조롭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에셋 들어가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스도 살짝 이거 바뀌긴 했었어요 원래. 아 제가 어제 살짝 바른 게 있어가지고 사운드에 대해서. 오케이 됐다. 일단은 요 레인보우 폴더 2가 나왔습니다. 원래 1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 안 한다고 이쪽 회사에서 새 버전을 구입하려고 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이것도 돈 벌라고 이거. 요거는 만 원밖에 안 합니다. 레인보우 폴드 2. 지금 우리 폴더 보시면은 다 그냥 일반 폴더 모양이잖아요. 요거를 훨씬 알아보기 쉽게 그 구별을 해줄 수 있게 폴더 모양을 바꿔주는 약간 저 플러그인 형태 SSD입니다.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약간 좀 이뻐요. 이뻐요. 그걸만 없어. 그냥 이뻐. 네. 게임 만들 때 뭐 기능 들어가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기 편한 거야.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그쵸? 일단은 딱 이제 툴이 싹 이렇게 모양이 이뻐야 뭐 개발할 마음도 좀 나지 않을까요? 오! 이렇게 싹 바뀌었죠? 그래. 아, 이제 약간 좀 개발할 마음 난다. 분수한 거야. 예, 보통 이제 제가 이거 폴더를 정리할 때는요, 맨 앞에다가 숫자를 먼저 붙입니다. 숫자. 제일 첫 번째가 0. 신수. 신수. 아, 근데 이거 이름 바꾸면은 얘가 없어지더라, 다시. 그거는 똑같네요. 에잉. 이렇게 타입별로 뭐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씬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프리팹. 프리팹스. 프리팹. 프리팹은 게임 오브젝트들을 에셋으로 저장을 해둔 거죠. 타입에서 프리팹이 있단 이 말이야. 어딨어? 프리팹스. 요. 굿. 여기 쭉쭉쭉 폴더를 쭉 만들면 돼. 2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스크립트? 스크립트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코드.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저는 쿨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라면은 뭐 사운드랑 겹치기도 하고 아닌가? 사운드는 저 오디오로 가면 되나? 아, 뭐 아무튼 간에 네. 폴더를 다 하나하나씩 이쁘게 스크립트 얍.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 당연히 2D니까 2D는 뭐가 중요하죠? 바로 스프라이츠. 뭐딱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있죠? 스프라이트. 근데 희한한 게 여기 스프라이트 없고 텍스처만 있다. 이 지금 2D 무시하는 겁니까 이거? 2D를 무시하는 처사야. 이거 보면 알겠지만은 그게 없어. 텍스처. 텍스처 있는데 스프라이트가 없어. 그냥 한으로 쓰라 얘긴가? 4번. 4번이 오디오. 오디오라고 할게요, 오디오. 저는 원래 사운드라 하는데, 여기서는 오디오라고 부르니까. 오디오.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애니메이션. 5번이 애니메이션스. 뭐,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도 저는 보통 같이 집어넣습니다. 됐어요. 딱이 정도만 폴더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뻐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그 에세 보니까 오 이제 그 서브 폴더가 어떻게 다 이쁘게 정리가 되었네. 보이십니까? 이 가지. 트리 구조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되었네요. 이거 내가 방금 에세 깔아서 그런 건가? 되게 보기 약간 좀 편한 것 같아. 좋습니다. 자, 레인보우 폴더였고요. 그 다음에 깔아야 할게 마스터 오디오 트리플 A 사운드인데 요거는 사운드를 관리해주는 마스터 스크립트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 깔아보는데요. 일단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 이거 내가 얼마에 샀지? 꽤 비싸게 산것 같은데 25달러인가 30달러인가 이거 할인해서 제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일단 네 임포트 하겠습니다.
요거 업데이트가 2019년 10월 13일. 어?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거 업데이트 됐네요? 굿! 쏘 굿! 야 이거 적절한 시기에 딱 업데이트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지금 제가 이제 에셋 설치하는 거는 그 유니티 그 실행 그쪽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둔 프로젝트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만 어디 뭐 저 USB 이런 데 저장해 가지고 뭐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붙여넣기 해도 바로 다 그 적용이 됩니다. 바로 요 S까지 다 통틀어서. 물론 이제 그 유니티 버전이 뭐 동일한 게 있어야겠지만 됐나요? 들어갔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만 만들어 보죠. 오디오 매니저. 오디오 매니저 000 해서 여기 보면은 오디오 마스터 있습니까? 오디오 마스터 오디오 있네요. 마스터 오디오 그룹도 있네요. 마스터 오디오. 와. 자, 마스터 오디오 4.0 버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놓게 되네요. 뭐 잠깐만요. 근데 너무나 복잡한 것인데요. 뭐죠? 자, 일단은 랭귀지가 있는데요. 코리안이 있네요. 어? 코리안 모임? 코리안 모임? Please add your default language under supported language as well. What? Please add your default language under supported languages as well. Add. 무슨 얘기죠, 이 말은? 제가 영어 잘 몰라서. 일단 English 나봐. English. Default language는 코리안이다. 요러면 되나요? 요러면 돼? 소프트 랭귀지. 랭귀지 모드. 이게 지금 여기 이 에디터에서 말하는 랭귀지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만드는 그 랭귀지인지 그걸 모르겠네. 뭐 아무튼 간에. 뭐 세팅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야, 무슨 사운드가 기즈모드 필요하냐? 복잡해. 이거는 뭐 튜토리얼 한번 봐야겠어요. VR도 있네. VR 세팅. VR 세팅이랑 그다음에 배경음. 그 막 동굴이나 그 막 도시의 그 배경음. 환경음이라죠. 환경음. 환경음 사운드도 있네요. 아, 소리의 거리를 보여주는 건가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오디오 리스너 있고. 그리고 소리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컨트롤러. 크리에이트 플레이리스트 컨트롤러. 여기에서 그거 우리 플레이리스트 사운드 그거 만들어 주는 거 본데.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는데? 이거 자기 자체 내에서 버그가 나는 거면은 제가 뭔가 실수로 건드린 거나 아니면은 지금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런 걸 수 있어요. 뭐야? 왜 이거 클릭했는데 한번 더 하지마. 이제 2019 버전부터는요 여러분들 그 스크립트 에러가 난 곳 이제 링크가 돼요. 이거 파란색 글씨 떠 있죠? 그래. 우리 2018 버전까지는 그냥 뭐 검은색 글씨만 됐고 우리가 직접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막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야, 2019 버전은 아예 이렇게 링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링크를 클릭하면 하면은 알아서 띄워준단 말이야. 공간 편하네. 굿잡. 얍. 일단은 이거 사운드 매니저 마스터 오디오는 일단 내버려두자.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단 설치 먼저 쭉쭉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약.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규대우님 바카스 한 명 후원. 정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카스 감사해요. 정말 네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네. 갑자기 뭔가 힘이 샘솟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였죠?
다음에 메인터넌스 이거 그 쓰레기 처리하는 거하고 몇 가지 그 이제 제가 이제 코딩을 하거나 인스펙터에 설정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알려주는 에셋입니다. 메인테이너. 자,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를 냅두고. 그래서 요거도 인풋 하겠습니다. 이거만 가격을 좀 매겨볼까, 여태까지? 과연 이 팬게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뭐 그거 매긴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잠깐만요. 뭔가 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우리 마스터 오디아가 지금 얼마죠? 여기서 지금 바로 볼 수 있나? 마스터 일단 레인보우 폴더는 잠깐만요. 이건 제가 레인보우 폴더가 레인보우 폴더가 제가 이렇게 딱 적어둘게요. 아 그냥 그냥 재미로 가격 매기는 겁니다. 네 이만큼 후원해 주세요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레인보우 폴더 2였죠? 이게 얼마였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기 하면은 아예 샵으로 들어가질걸? 어? 뭐야? 야 이거 왜 20달러야? 어? 아닌데? 이거 20달러 아닌데? 나 이거 10달러 주셨는데? 응? 왜? 왜지? 기존에 이미 구입한 유저는 반값 할인을 했구나. 반값 할인. 지금 20달러인데 저는 반값 할인을 받았거든요. 10달러입니다. 10달러. 4달러 아닙니다. 10달러. 오, 야,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 비싼 녀석이네. 그 다음에 마스터 오디오가 얼마죠? 마스터 오디오가 40달러네요. 40달러. 야, 그냥 원가 쓸까? 저 이거 할인 받은 거 기억이 안 나서 원가만 써볼까요? 아마 제가 저거 한 30%에서 40% 할인 받았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때가 겨울 크리스마스 할인이었나? 언제였나? 자 트리플A 마스터 오디오가 얼마죠? 40달러네요. 네 40달러. 와 비싸. 약간 이 그 마스터 관리 쪽 스크립트 이런 플러그인은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저 그 암호화 깐다 했잖아요. 그냥 안 깔게요. 암호화 그냥 안 깔아볼 것 같아. 자 메인테이너. 자 메인테이너 얼마죠? 골하. 아 네 트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머야 야 이게 40달러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나 이거 15달러 주고 산 것 같은데. 3 아무튼 자 메인테이너 오류 그리고 쓸모없는 에셋 제거 관리 메모리 관리 관리자고요. 요거 30달러네요 야 벌써 100달러 되겠어. 어이씨 이 팬게임 꽤나 비쌀지도. 아 근데 뭐 파는 비용이 아니고 뭐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자 다음에 뭐 있었죠? 다음에 다트윈 프로네요. 다트윈 프로는 프라이머리인데 여기 있다. 이것도 업데이트가 한번 이루어졌나요? 인포트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깔았죠? 지금 3개 깔았죠? 3개? 잠깐만 저 메인테이너 깔았나요? 메인테이너 어떻게 쓰는지 나 잘 모르는데 일단 이거 깔아봐. 깔아보고 안 깔았네요. 메인테이너 업데이트하고 안 깔았네요. 아닌가? 다트윈. 아하 다트윈 진짜 좋습니다. 거의 뭐 이제 필수 에셋이라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됐나? 웨이팅 유니티 피니시 컴플리테이션 프로세스 됐어. 유니티 오디오 피직스 피직스 ED 스프라이츠 UI. 아 UI도 이게 들어가나요? 됐다.
됐어요. 오케이 굿. 요거 다 트위스트 방법은 아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팬게임 개발할 때 그때 제가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요거 쓰는 거 은근히 쉬워요. 됐고 이거 했나요 제가 이거? 잠깐만. 메인테이너는 메인테이너를 어떻게 해보죠? 설치 안 했나? 설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메인테이너 잠깐만요. 메인테이너 보겠습니다. 세팅. 뚜뚜뚜뚜뚜뚜. 설치 안 한 것 같아요. 설치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SM만 설치해보는 시간이에요. 뭐야? Nothing to import. All SM from package is already. 죄송합니다. 이미 설치가 되었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설치를 했는데 아 여기 있네. S 쪽에 메인테이너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어? 근데 얘는 실행이 안 되네. File reference in project. 레인보우 폴더도 여기 있고 이거 저기 세팅 가야 할까요? 세팅? 프로젝트 세팅? 세팅 가면 있나요? 이거 작아? 그냥 키워줘. 레인보우 폴더도 여기 있네요. 혹시 여기에 메인테이너가 있나요? 메인테이너 없네요. 아 이거 사용 방법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거 더 설치하기 전에 일단 어디든지 확인만 하고 갑시다. 프리퍼런스 요거는 아니구요. 나중에 이것도 다 설치해야 된다. 어디 있을까? 나 다트윈. 다트윈 여기 있고. 오케이. 아 코드 스테이지 메인테이너 쇼. 아 찾았다. 아 메인테이너 찾았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쭉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러 위치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요 find issue 한번 하면 됨. 아 세이브 한번 하고 하면 애가 쭉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잠깐만요. 근데 저 지금 건드린 게 없는데 벌써 문제가 튀어나왔다고? 뭐죠? 플러그인 쪽에 야 무슨 플러그인 에러를 찾냐? 이 시야 놈일세. 오케이 알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 컴포넌트. 내가 지금 컴포넌트 지금 두 개를 중복해서 만들었다는데. 오케이. 이렇게 문제점을 되게 쉽게 찾아줘요. 굿. 뭐 이건 나중에 볼 거고 일단 마스터 오디오 지워두자. 자 세이브 하시고요. 좋네. 나중에 이거 메인테이너 잘 쓸 것 같아요. 자 메인테이너 쓰고. 와 다트윈 얼마죠? 그러게. 다트윈은 여러분들 풀 안 붙고 원래 일반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도 다 사용 가능해요. 근데 프로 버전은 왜 쓰는 걸까? 프로 버전은요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 바로 만들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살짝 보여드릴까요? 지금 실내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UI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UI에다가 이미지는 그냥 바로 뭐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있다 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다트윈을 딱 치시면 다트윈 애니메이션 이렇게 스크립트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일반 버전은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나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로컬 무브 한번 해볼까요? 로컬 무브 듀레이션은 이제 시간, 애니메이션 시간이고요. 그리고 가는 방향 이렇게 있습니다. 2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건데. 자 X축으로 한 2000만 가보실래요? 2000으로 한 2초만에 가보세요. 오토플레이하고 오토킬은 뭐 켜고. 오토플레이 켜지면은 이제 우리가 실행하거나 애가 활성화될 때 알아서 애가 자동 실행한다는 거. 그리고 이레이즈라고 해서 뭐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특징? 아웃코드가 제일 기본이거든요.
이거 이제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플레이. 플레이. 어, 이거 플레이 안 되나요? 저 플레이 시켜 주시죠. 아! 그래요. 요즘 다트윈 그 업데이트 엄청 많이 돼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게임 실행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실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쏘 그. 야. 이거 한 500원 주지. 그래서 끝날 때 살짝 스무스하게 약간 러플 형식으로 끝난다. 그것이 아웃코드였고요. 엘라스틱 쓰면은 약간 탄성력 있게 슝 약간 이렇게 끝나요. 슝. 엘라스틱은 근데 되게 뭔가 튄다. 튀어. 오, 아 이게, 아 이게 아웃바운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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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어, 이런 식이네요. 바운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레이즈를 실제로 우리가 꽤 안 들려보고 여기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이 다트윈 프로.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트윈 프로는 15달러네요. 15달러야. 다트윈 프로 15달러. 좋습니다. 다음에는 오딘. 아, 오딘. 우리가 인스펙터 기본 창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그 약간 조금 더 이제 개발자에게 편리하게 그리고 약간 조정을 좀 해주는 그런 툴인데요. 오딘도 프라이머리 쪽인데 여기 있다. 얘도 업데이트 한번 했네요. 10월 9일에 업데이트 했다. So good! 리포트 하겠습니다. 애는 좀 용량이 커요. 이거 인스펙터 창 전반적으로 싹 다 바꿔주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오케이, 대기 중. 임포트. 되었나요? 된 건가? 아니야, 지금 설치 중이야. 됐다, 오딘. 오딘 인스펙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심플 프리트 해가지고 아, 이 오딘은 어떻게 쓰는 건지 뭐 살짝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예제가 뭐 준비되어 있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오딘 아, 꽤 오래전에 사서 오래 쓰기는 했는데 아, 이 녀석의 그 모든 기능을 제가 다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 많은 기능이 있는데 아직 제가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듯. 됐습니다. 이제 오딘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보시면은 오딘 들어간 거 맞나요? 오딘 들어갔으면 이제 요거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 그 오딘 활성화 한번 해야 되나? 오딘 인스펙터 get started. 아닌데 이거 활성화하는 거 그런 거 이거 이런 그런 거 보통 없는데. 디스코드 매뉴얼 API 아 그런 거 됐고 오딘 실행은 따로 없는데 뭐지?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오, 이거 안 떠. 오딘 안 떠. 이거 잠깐 나갔다 해야 되나? 원래 오딘 설치하면은 그 요거 여기에서 그거 뜨거든요. 그 포인트 000 만들어 주는 거 그 버튼 뜰 텐데. 아닌가? 그거 사라진 건가? 오딘 뭔가 바뀐 건가? 오딘 설치된 거 맞긴 맞나? 이제 설치는 됐거든요. 오케이. 아, 좀 오딘을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럼 한번 요거 이그젠플을 볼까? 아, 그러면 뭔가 또 임포트를 해야 되네? 귀찮게. RPG 에디터?
RPG 에디터? 이것도 지금 보니까 그거 같은데 이것도 플러그인 쪽이네? 데모. 아 잠깐만, 데모. 데모에 신이 있나요? 신? 신은 뭐 따로 없는데? 이렇게만 있네. 데모? 에셋 한번. 아 근데 쓸데없이 용량 늘리는 거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아 내버려둬.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요거 오딘 얼마입니까? 오딘이 상당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55달러! 와우. 55달러. 오케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스펙터 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헉, 뭐야? 이런 기능도 있었네. 세팅. 버튼. 아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깔끔하게 뭔가 바꿔주네. 그죠? 이거 RPG 에디터 이거 받아야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건 제가 조금 그 약간 공부를 좀 아 뭐야? 아 오디오 인스펙터 에디터 올리모드 에디터 올리모드 뭐 이런 것도 있네. 트랜스폼 매테리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여태까지 지금 오디오 활성화를 지금 안 하고 있었던 얘기인가 지금? 뭔가 되게 깔끔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테이블도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와우. 테크룹. 아 근데 오딘을 쓰려면은 아 스크립트를 그것에 맡겨 써야 되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딩을 하면은 뭐 그냥 그렇게 쓰는 거고 아 좀 더 이렇게 강화된 기능을 쓰려면은 그 거기에 맞게 이렇게 스크립트를 달아 주어야 되네요. 위에다가 약간 직렬화 방식으로 이렇게 그 태그를 계속 써줘야 되네. 아 그럼 코딩하기 너무 힘든데? 그러면 코딩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대신 이제 그만큼 뭔가 쉬워지겠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쓰려면 또 이제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오케이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네 잘 봤고요. 장르는 생각해 놓으신 게 있네요. 아, 그거 우리 어제 다 했는데? 다 해놨습니다. 어제 주님 팬게임 이제, 아, 제로죠, 제로. 보통 제가 이제 팬게임 개발할 때는요, 그 넘버링을 제로로 시작합니다. 0번부터. 그래서 0번째는 이제 계획하기인데요. 계획 다 짜놨습니다. 장르는 캐주얼 클리커 경영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냥 클리커 게임이라 하죠. 뭐, 또 시뮬레이션까지 붙여. 이게 나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뭐 바로 이전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자 다음은 UI의 절대 강자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NGUI 설치하겠습니다. 아 근데 NGUI는 2019년 2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네요. 이러면 살짝 불안한데.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 일자가 2018.3 버전이에요. 지금 이 이후로 어? 잠깐만 그럼 못 쓰는 건가요 이거? 자 지금 이 NGUI가 2018.3 이후로 업데이트 뉴스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써도 되나요? 아니죠. 이거 쓰다가 낭패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봐야 돼. 보겠습니다. 혹시 2019 버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2019 다루는 거였나요? 2019 없네요. 2019 버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댓글 볼까? 댓글? 아 오케이. 2019 5월 아 이거 버전에 대한 얘기 아니구나.
Look like NGI is going to a legacy. 아. 자, 이분 근데 이분은 2018년 3번전인데 NGI가 이제 슬슬 유물화 되고 있대요. 아, 이제 옛날 거다 이 말이야. 아. NGI가 이제 안 쓰게 된다고? 그럼 이번에 우리도 한번 NGI를 쓰지 말고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UGI 한번 써볼까? 지금 이 녀석 지금 2019 버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잠깐 이거 NGI는 살짝 패스하겠습니다. 버전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는 해당 버전의 호환성 향상을 위해 유니티 온 디파인드와 2018.3 버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봐봐, 지금 2019 버전 지금 아예 안 올랐어. 그렇다는 얘기는, 자 그럼 일단은 걸으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태까지 뭐 UGI에 대해서 배운 것도 있고 하니 일단은 얘는 패스를 할게요. 와, 그건 NGI를 안 쓰게 되는 최초의 팬킴 되는 건데 그러면. 오케이,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빌드 리포트입니다. 이거 빌드 리포트는 세컨더리인가? 세컨더리네요. 업데이트 해주시고 9월 30일째 업데이트네요. 그러면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임포트 하겠습니다. 일단은 9월에 업데이트 된 거면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임포트. 빌드 리포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게임, 뭐 PC 게임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뭐 iOS 이제 어플리케이션 파일로 만들 때 그 파일의 용량이 누가 많이 먹었나, 그거를 이제 딱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네, 그런 SS입니다. 정말 효자예요. 됐나요? 오케이. 잠깐만요. 근데 이거 다운 받자마자 워링 터졌네요. 왜죠? 이거 워링 정리 왜 안 하셨죠? 워링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케이스 빌드 타겟. 아, 리눅스랑 리눅스 유니버설이 지금 우리한테는 안 먹히고 있다. 지금 이 말인데요. 저 이런 거 진짜 보기 별로 안 좋거든요. 스탠드 얼론 유닉스 유니버설은 이미 2019 E 버전에는 삭제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었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손수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2019 버전에는 굳이 스탠드 얼론 리눅스는 쓸 필요가 없다 라고 네, 워링이 떴네요. 그럼 요거 제가 이거 할게요. 그냥 됐어. 네, 좋습니다. 자, 빌드 리포트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아래에 있는 픽셀 퍼펙트 카메라. 자, 요것도 2019 버전 21. 아, 요거 가격. 뭐 그래서 빌드 리포트 가격은 얼마인가요? 15달러였네요. 와우, 15달러. 하지만 그만큼 값을 한다. 빌드 리포트 15달러야. 다트윈 프로랑 동일한 가격이네요. 다음에는 픽셀 퍼펙트 카메라 다운로드. 됐고. 자,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으흠. 자,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뭐 픽셀 퍼펙트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미 저기 유니티 공식에서도 따로 여기서 제공을 해준 걸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서 어드밴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2D 타일맵 에디터. 뭐 당연히 쓸 것이고. 쇼 프리뷰 패키지. 패키지가 이번에 2019 버전 올라오면서 더 많이 생겼네요. 네, 하지만 픽셀 퍼펙트 카메라는 여전히 프리뷰 버전이다. 아직까지 뭐 베타 버전이다. 사실 약간 지금 이 그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애는 약간 좀 쓰기 좀 어려워요. 일일이 해석도 맞춰야 돼.
자, 이거는 제가 그 모둥이네 팟꿀집 할 때 그때 구입을 한 건데요. 그때는 무료였는데 지금은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애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예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제 한번 보여 할까요? 어딨어? 픽셀 퍼펙트 카메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픽셀이 뭉개지지 않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쭉 깨지지 않고요. 그리고 요거 검은 점들 보이십니까? 요거 근데 이거 검은 점들이 그 픽셀 단위대로 움직이지 않고 약간 소수점으로 이동하면은 그래도 이게 움직일 때 깨지게 하거든요. 그걸 잡아주는 게 스냅입니다. 스냅. 근데 이거는 두 개 있군요. 레트로 스냅이나 픽셀 스냅이 있는데. 레트로. 아예 그냥 그 하나의 픽셀 단위로 움직인다. 그것이 레트로. 야, 이건 너무 레트로인데. 레트로는 좀 약간 눈이 아프네요. 눈이 아프고. 한다면은 요거 픽셀 스냅을 키는 게 좋겠네. 픽셀 스냅 키면은 움직일 때도 애가 도트가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픽셀 퍼펙트 카메라는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그리고 스크립트 달아주시면 돼요. 얘는 뭔가 약간 되게 쓰기 편해. 뭐 제가 예전부터 써왔던 거라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미리 달아주죠. 픽셀 퍼펙트 카메라 달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세이브하시고. 자, 슬슬 폴더가 많아지고 있어요.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아마 그 유료일 텐데 얼마죠 이거? 그렇게 비싸진 않을 듯. 4.99달러. 아, 5달러네요. 5달러. 그냥 5달러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4달러 하는군요. 6 픽셀 퍼펙트 카메라 그냥 5달러 하겠습니다. 네. 빨리 그 유니티 그 기본 카메라가 약간 좀 기능이 강화돼야 이제 그 5달러 주면서까지 이렇게 이런 걸 쓸 필요가 이젠 없겠죠. 난 아직 기능이 강화가 안 됐으니까. 아무튼 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6개를 설치했어요. 이거 이상으로 이제 설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 레인보우 폴더 10달러, 마스터 오디오 40달러, 메인 터너스 30달러, 다트윈 프로 15달러, 빌드 리포트 15달러, 비셀 퍼펙트 카메라 5달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총 합쳐서 몇 달러이죠? 50달러 80 110 115달러 정도 되겠네요. 지금 환율이 얼마죠? 아니 굳이 이런 것도 계산해야 돼? 그냥 뭐 재미로 해보는 거니까. 환율 지금 원환 1186원입니다. 전환 115달러니까요. 바꿔주세요. 13만 한 6천원 되네요. 네, 13만 6천원. 그래요. 자, 이 게임 네 개발에 들어간 투입 금액은 뭐 13.6천원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NGI를 설치 못한 게 약간 좀 크리티컬 하긴 한데. 나 지금 제의를 찾았냐 이거?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 빠졌나? 제가 두 개 뺐거든요. 나 두 개 뺐는데? 내가 뭐 하나 했지? 잠깐만요. 레인보우 폴더 했고, 마스터 오디오 했고, 메인 톤 왔고, 다트윈 프로 했고, 오딘. 오딘을 안 했네요. 오딘. 제일 비싼 걸 안 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오딘 인스펙터 50달러였네. 50달러. 55달러였을걸? 55달러. 오딘 얼마였지? 잠깐만요. 프라이머리 오딘. 맞네요. 네, 55달러네요. 그러면 총 합산 네, 170달러 되겠습니다. 와우, 꽤나 들었구만. 그럼 뭐 한 19만 되겠네요. 이게 근데 뭐 게임 개발 비용이 19만원이면은 에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적게 들은 거지. 인디게임 수준 보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말고 그 이제 사운드, 지금 우리 사운드가 지금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운드를 조금 해봐야 돼요. 사운드. 사운드라 일단 저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효과음은 다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사운드는 제가 따로 체크를 해놨지롱. 뭐 이렇게 프리 사운드, 펀 캐주얼, UI 인터페이스, 유니버설 사운드. 이거는 약간 그 뭐랄까 실제 사운드 같은 거라서요 저한테는 별로 얘를 안 맞습니다. 이거 비싸게 산 건데 얘는 안 쓸 듯. 요거 저기 세 개만 일단 받자. 임포트 사운드가 은근히 또 이거 다른 속도가 좀 오래 깁니다. 이게 다 웨이브 파일이라서. 네, 웨이브 파일은 용량이 좀 크거든요. 아, 바보야 이거. 다른 속도가 제일 길어. 웨이브.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방송 종료하고 그 이번에는 저 우리 저 이불독 프로젝트에 원래 있었던 작곡가 두 분 쉬십니다. 이번에 진짜 아예 단독으로 저 혼자만 이제 개발을 해요. 그래서 BGM도 이제 할 거를 좀 찾아보긴 했어요. 그것도 비용이 살짝 들어갑니다. 일단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은 좀 더 돈이 들어갈 듯? 아 사운드는 진짜 아 이거 다운 시간이 되게 길다. 일단 뭐 그래서 사운드를 제외하면은 우리가 어제 받았던 이 에셋들은 다 다운로드가 되었고 좋아요. 그럼 해야 할 거는 이제 슬슬 테스트 그래픽 만들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그 클리커에 들어가는 기본 로직 아 그거를 짜면 될 것 같아요. 클리커 기본 로직. 클리커 기본 로직 어떻게 짜죠? 보통 제가 저기 이거 메인 화면부터 만들기 시작했나요? 아마 그랬을걸? 그래서 스플래시 화면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메인 메뉴 만들고 그 메뉴 만들면서 또 이쪽에 들어간 그래픽도 다 그리고 쭉쭉쭉 하고 요거 좀 이따가 하자. 그럼 다음 주에는 요거 타이틀까지 완벽하게 네, 끝을 내는 걸로 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잠깐만, 야 이거 주님, 이거 주님도 그 프롤로그 카툰 그것도 그려야 되지 않나 이거? 프롤로그 카툰 그려야지. 그것도 해야겠네요. 프롤로그 카툰이라. 오케이, 그것도 하고 좋습니다. 사운드는 일단 이거 되게 시간 기니까 방송석에서 하지 말고 방송 끄고 시계 날 때 다 다운로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엄청 기네. 게임 마스터 오디오. 게임 마스터 오디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사운드는 제가 따로 뺄게요. 사운드는 제가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폴더 이름 바꿔도 되겠습니까? 뭐 스크립트 아니잖아 그죠? 스크립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사운드는
다 99번. 너 90번에 90번. 시간 많이 걸리나 이거? 그냥 이거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시간 오래 걸리네요 이거. 제가 원래는 이거 통째로 그냥 오디오 여기 안에다 집어넣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쓰는 것들이랑 그냥 이렇게 다운 받아 놓은 웨이브 파일이랑 막 이제 섞이더라. 이제는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실제 쓰는 거는 여기에서 따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운드 사운드 큰가 봐. 잠깐만요. 사운드 큰거 보소. 귀털의 소리. 이거 2까지 내려야 되나 이거? 아 됐다. 오케이 굿. 2까지 내렸어요. 이거는 음악이 있나요? 음악 있긴 있네요. 잠깐만요. 음악이 뭐 보너스로 살짝 주긴 했네요. 뭐 어때서 된 것도 없는데. 아 못 쓰겠고 이거 볼륨을 제가 아예 하나 더 줄일게요. 이렇게 아하 뭐지 이 수색한 넘치는 거는. 근데 애들 보면 약간 레트로 스타일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도트 스타일로 게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BGM은 쓸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그 가려내서 이걸 뭐 지우든가. 근데 따로 지우지 않아도 이제 메인 터너가 다 알아서 걸리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보면 다 그냥 캐주얼이야. 어허. 좋습니다. 어디 뭐 저기 그 축구는 RPG 같은데 넣으면 아주 그냥 딱이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하고 아무튼간에 사운드는 다 앞에다가 90번 붙이고 이것도 다 바꿔버리자. 타입을 오디오로. 오디오 하면 되려나? 그래? 오디오로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태그는 뭐죠? 태그?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점만 붙이는 거네. 점만 붙이는 거 그게 태그. 컬러는 아예 그냥 저기 폴더 자체를 색깔로 바꿔주는 거고 이렇게. 이거 딱이겠다. 90번 좋아요. 자 일단 설치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굿. 좋았고요. 오케이. 지금 제가 그 G님 스프레이트를 제가 찍은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거 픽셀 카메라가 일단 뭐 작동이 되는지 일단 확인만 찾아서 해봅시다. 예전에 여러분께 찍어 드렸던 아무거나. 그래요. 요거 가져옵시다. 스프라이츠 이거 가져오시고. 좋아요. 요거는 16이었지 아마? 16에 논. 이건 뭐 똑같네? 2079 2분에서도 이거는 뭐 동일하구만요. 하고 멀티플 스프라이트 에디터 잘라주시고. 여기도 뭐 바뀐 거 있나요? 바뀐 거 없네요. 그대로네요. 창 크게 키워주시고. 뒤에 배경 살짝 바뀌었다. 배경이 약간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이 배경은 그냥 배경입니다. 뭔가 약간 이쁘게 디자인 되어 있네요. 뒤쪽에. 오케이. 뭐 so good. 요거 1-1 해주고 요거 16x16 걸어주면은 슬라이스 어플라이
그러면 되죠. 이렇게 좋습니다. 오, 굿.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드래그 해서 갖다 집어넣고 요거는 그냥 플레이어 해주시고 게임은 여기에다 붙일게요. 반반 됐어요. 반만 하고 저는 보통 카메라 색깔은 약간 짙은 회색. 이제 보시면 이제 픽셀 퍼펙트 카메라가 이미 작동이 되고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위드스, 헤이트, 위드스. 기준이 이제 가로냐, 기준이 세로냐, 요 문제인데, 기준이 세로? 기준이 세로? 기준이 가로, 기준이 가로. 기준이 가로라고 하면은, 아, 이래 되나 모르겠네. 요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요, 가로가, 저기 세로가 엄청 길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눈표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로가 긴 거거든요. 1. 와, 1 나면 너무 커. 2, 3, 4, 4, 4. 우리가 폰으로 봤을 때, 4. 와, 여기 4는 크다. 5, 6, 7, 8, 9. 9 너무 작은가? 8 좀 되네, 8.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가로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막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세로로 해야 되나? 세로로? 세로로 하면은 이렇게 해도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 세로로 하자, 세로. 1, 2, 3. 3 정도? 3 정도? 3 정도 하면은 적당하겠네요. 네. 줌은 3 정도로 하고, 픽셀퍼 유닛은 뭐 나중에 24로 제가 할 거지만은 일단은 이걸로 픽셀 퍼펙트 온. 이거는 우리가 굳이 보여줄 필요 없죠. 이거 켜야 되냐? 이거 켤 필요 없죠. 스냅 픽셀 스냅 됐습니다. 오케이 굿. 자 세이브 실행을 해보면은 뭐 됐네요. 이거 픽셀 퍼펙트 카메라는 에디터랑 게임이랑 동일선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원래 이거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거는 에디터에서는 막 이렇게 검은 선으로 막 끼지잖아요. 그게 정말 보기 싫은데 얘는 아주 정확하게 에디터에서나 실제 게임에서나 동일선상 모습으로 잘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한 이거 5달러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됐나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설치는 다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총 7가지 에셋 네, 다 설치했고요. 지금 나가 떨어진 게 NGUI GUI 하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물들 있죠? 업적 캐릭터인가 뭐가 그거 그거 두 개는 제가 재배를 했습니다. 버전도 안 맞고 오케이. 그럼 요거 세이브 한번 해보고 자 그럼 이거를 빌드 세팅에서 과연 64비트로 바꿀 수 있을지 이제 그걸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자 스위치 플랫폼 안드로이드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자, 이거 안드로이드 맨 첫 번째 바꿔줄 때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뭔가 시간 많이 걸리는데. 지금 제가 플러그인 쪽. 이제 SSD 지금 7개 설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그것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지. 자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지지배 걸린다 이거.
일단 뭐 이렇게 다 했다고 치면은 이제 내일 내일부터는 스플래시 화면 만들어야겠네요. 뭐야? 되었네요. 네, 안드로이드 완료됐고요. 자, 플레이어 세팅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 세팅이 아예 따로 떨어져 나왔네요. 원래 여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아예 떨어져 이렇게 나왔네요. 플레이어 세팅 디폴트 컴퍼니 디폴트 컴퍼니가 이블독이거든요. 이블독 프로젝트 네임은 치즈 마스터고 버전 0.1 아이콘 지금 뭐 따로 다른 거 없고요. 요거는 세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로 두 개 뺄게요. 그러면은 랜드스케이프 라이트 레프트 그냥 랜드스케이프 둘 다 하게끔 하고 요거 두 개 빼자. 스플래시 내버려 두시고 스플래시 하면은 제가 직접 씬을 만듭니다. 또 볼 게 있나요? 여기 있죠? 네. 컴.이블독.치즈마스터 됐고 버전 됐고 안드로이드 4.1 버전 됐고 요게 이제 IL2CPP 바꿔주시고 보안 강화 릴리즈 버전 그리고 ARM V7이랑 64비트 두 개 켜시고 와 봐봐요. 이제 아예 2019 2버전에서는요 32비트는 이제 더 이상 구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아예 그냥 알려주네. 그래서 아예 나중에 그 뭐 2019 뭐 3버전 이라든가 2020버전 되면은 아예 이 옵션 자체가 사라질 듯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툴팁이 참고하시고요. 그럼 요거 두 개 켰으니까 요렇게 하고 한번 빌드를 해 보도록 합시다. 어플리케이션 파일로 잘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 뭐 테스트니까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파일로 한번 뽑아내 보죠. 자, 빌드 개시. 이제 에러가 안 나대요. 에러 나면 큰일 납니다. 에러 나면은 지금 내가 오늘 설치한 7개 에셋 중에서 누군가 지금 범인이 있는 거야. IL2CPP가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일단 해봐야 돼. 요거 뭐 빌드하는 것도 뭐 CPU가 좋으면 좋을수록 좀 더 빨리 되겠죠. 제 CPU는 지금 인텔 네, 6700K 이거 이름 스카이레이크였나요? 스카이레이크고요. 이젠 좀 느리죠. 이제 뭐 보안 패치를 몇 번 먹다 보니까 얘가 이제 다 죽었어. 큰일이야. 나도 이제 AMD 가야 되나? 리사수? 오픈 JDK. 아 이제 오픈 JDK 쓰나요 이쪽이? 허용해줘. 오케이. 이제 여기에서 에러가 터지면 안 돼. 제발 제발 되라. 빌드 네이티브 바이너리 윗 IL2CPP 뚜뚜뚜뚜뚜 되나요? 되나요? 아하, 일단은 고민 중. 유니티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 지금. 해줄까 말까? 그리고 이거 빌드가 끝나면은 제가 설치한 빌드 리프트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용량이 차지를 하고 있는가 보여줄 겁니다. 근데 은근히 시간 좀 많이 걸리는데 무서워. 자, 대기 중.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설마 에러 터지는 거 아니지?
불안해. 많이 불안해.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어? 잠깐만요. 지금 제 유니티 멈춘 건가요? 아니죠? CPU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아 조금 아주 조금씩 올라왔는데. 이거 마우스 갖다 대보자 이거. 어 오케이 된다. 어 64비트 어셈블링 중. 두두두두두 자 해주시나요? 으흠. 나중에 저기 테스트 할 때는 다시 저게 그 PC판으로 돌려서 해야 할 텐데. 와 시간 진짜 많이 걸리긴 한다. 일단 대기 중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파일까지 나와야 이제 환경 세팅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요 시간 많이 걸려. 빨리 끝내줘. 야 여기에 볼트까지 깔았으면은 진짜 시간 더 며 걸렸겠네. 그리고 ARM V7까지 같이 어셈블링 해주시고 링크 걸어주시고 뭐 진짜 별의 별 작업 다 해주네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빌드가 되면은 이제 되나요? 빌드 그래들 프로젝트. 이건 진짜 거의 뭐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를 해야 했는데 시간이 지지배 걸리네요. 벌써 한 10분 넘은 것 같아. 허허. 일단은 대기 중. 네. 진짜 작업 기간이 엄청 기네요. 허허. 일단 보통 이제 나중에 뭐 제가 게임 차차 만들면서 테스트 할 때는 그냥 PC판으로 빌드를 해서야겠어.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걸린다. 됐습니다. 아, 오류 안 났고요.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파일로 정확하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얼마죠? 20메가인가? 20메가바이트? 자, 빌드리프트 보여주시죠.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에셋 총 7개만으로 구성된. 아, 물론 이제 지금 사운드 파일도 들어갔지만은 어차피 지금 사운드 파일 아마 뺐을 겁니다. 아, 21메가. 뭐 에셋이 21메가면은 에셋이란다. 어플리케이션 파일? 어플리케이션 파일이 21메가면은 그냥 뭐 평범하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치즈 마스터 컴팬 이블독 안드로이드 다 쭉쭉쭉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것들. 사용된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어딨어?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일 큰 거는 제가 집어넣었던 거네요. 아까 그 이거 스프라이트 9개짜리 캐릭터 스프라이트가 제일 크대. 10.4KB. 뭐 나머지는 뭐 작군요. 네, 좋습니다. 요 사운드는 내가 집어넣은 사운드가 아니고 마스터 오디오에서 있는 그 사운드네. 헬로우는 뭐야?
아무튼 뭐 좋습니다. 오케이. 21메가? 21메가? 21메가니까 뭐 사운드 넣고 이제 그래픽 넣으면은 계속 이제 용량이 아마 증가할 겁니다. 웬만하면은 60메가 이상은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이제 만들 때 봐야죠. 아무튼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 리포트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굿 소 굿 얍. 자 이렇게 해서 네 완벽하게 빌드까지 에러가 없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 7개 에셋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에셋 설치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땡큐.